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고향 아람누리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저는 서울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형제자매 와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도 참석 이제 여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또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큰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중에 하나가 칸타타였는데 실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 일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미국의 칸타타 시작이 3시간 전에 목회자들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미국 목회자 대부분 마음을 열고 나오셔서 어떤데 많을 때는 500명, 적을 때는 300명, 그리고 아주 더 적을 때 200명 이렇게 나오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한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 2시간 뒤에 이제 우리가 햄버거 하나씩 드리면 잡숫고 로얄에서 제일 좋은 좌석을 드립니다. 목회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향 아람누리에서 극장에서 너무 좋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하죠. 네, 내일까지 하는데, 이번 칸타타가 벌써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라시아 사탕이 이번에 특별히 저뭐 러시아의 그 귀한 그 지휘 목사님, 보리스 아발린 목사님 지휘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고 또 합창단도 굉장히 많이 더 이렇게 음악이 좋아졌습니다. 감사. 이 장면 보셨어요? 네, 아, 봤습니다. 예, 감사. 즐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군제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공연에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특히 구유에 누인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 행복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2022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그첫 공연이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나흘간 고양시뿐 아니라 인근 경기 지역과 서울 시민들의 관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다문화 가정 및 노인 관객들, 그리고 소방서와 국군 장병 등 다양한 단체의 관람 또한 진행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총 3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룬 1막,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2막, 그리고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구성된 3막이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고, 2막과 3막 중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오늘날 잊혀져가는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2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국 투어는 고향을 시작으로 울산과 거제, 부산, 인천, 서울 등 13개 도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이 지난 11월 19일 IYF 강릉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약 600여 명의 강원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그린실버악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어린이 전통 문화 공연, 링컨하우스 강릉스쿨의 문화 댄스와 장구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릉시의회 부의장 배용주 의원이 축사를 전했고 이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 단막극 사랑해요 엄마, 가스펠 가수 리오 몬타냐와 실버대학 회원들의 공연이 흥겹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IYF 강원고문 박희진 목사는 예레미야 29장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변화된 사례들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센터 마당에서는 지역 먹거리 장터가 열렸으며 참석한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이 지난 19일 한박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제3회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외국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20여 개국에 250여 명이 참여해 원고 심사를 거쳐 108명이 본선 진출, 그중 32명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들이 경험한 한국 생활과 문화에 공감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쁜 소식 인천교회 이진호 목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했고 김치의 달인이 되고 싶다고 발표한 일본의 다카하다 유키코 씨가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문화팀은 앞으로도 물러나는 삶이 아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1월 23일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관하는 에티오피아 국가정보부 고위공직자를 위한 특별 마인드 교육 2차 과정이 기쁜 소식 수원교회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1차 마인드 교육 참가 보고에 감명받은 에티오피아 국가정보부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국가정보부 국장 6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인드 교육 및 한국 체험 외에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관람과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4박 5일 일정을 마친 에티오피아 국가정보부 고위공직자들은 마인드 교육이 국가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쁜 소식 한밭교회에서 대전 충청연합 목사장로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여교회의 김영 목사, 금산교회의 남상길 장로의 취임을 축하하는 예배로 김영 목사는 형편없는 자신을 교회가 품어주시고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전했고 남상길 장로도 하나님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세우셨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조규윤 목사의 메시지를 끝으로 이날 취임 예배는 마무리됐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대전 충청 지역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벤행 해외봉사단원들이 10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간 코토누 청년 성도들과 팀을 이루어 8개 시골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단원들은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카데미, 성경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단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는 소감과 함께 벤행의 오지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포항교회 청년회 주최로 지난 29일 인도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과 힘든 삶을 달래고 복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포스텍과 연구단지 안에 거주하는 인도인 대학원생과 연구원, 박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청년회와 학생회가 준비한 인도 문화공연과 아카데미가 있었고 인도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단원의 체험담, 포항교회 서진기 목사의 마인드 강연도 있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다음에 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12개국이 함께하는 양천교회 대학생 민간외교단체 코리아 커넥트가 11월 한 달간 각 해외 지부에서 코리아 커넥트 시즌 4 오프라인 수료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과 20일 레소토와 이집트에서 각각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그중 20일 이집트에서 열린 수료식 및 자원봉사자 설명회는 지난 7월 한국에 방문했던 학생을 중심으로 이집트 자원봉사팀 리더들이 진행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행사에는 총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리아 커넥트 소개와 이집트에서의 활동 계획, 우수 학생 증서 및 선물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레소토에서도 학생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주한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현재는 참석자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 커넥트는 한국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에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소강당에서 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으로라는 주제로 이한솔 선교사를 초청해 IT에서 발견한 복음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성경 세미나를 통해 각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다는 소망을 얻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지난 21일 안산어울림 작은 도서관에서 원예 문화교실을 진행했습니다. 김효순 원예 강사의 강의와 함께 참석자들은 직접 화분을 만들었고 이어 유승희 강사가 복음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원하는 참석자들을 위한 개인 신앙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문화교실 측은 앞으로도 안산 시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부산 지역 연합 야외 예배가 진영 공설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성도 천여 명이 참가했고 성도들은 부서별로 나뉘어 실내외에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구기운동, 장기자랑 등을 즐겼습니다. 이후 실내체육관에서 드린 예배에서는 꼬마 산타 공연과 부산 링컨 학생들의 공연, 부산대연교회 이종훈 장로의 간증, 이어 부산대연교회 임민철 담임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지역 연합예배는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우간다 국가인도부가 주최하는 대학 마인드 강연 투어의 첫 강연이 잠보고 국립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우간다 IYF의 김형진 지부장이 마인드 교육 강사로 나선 가운데 장보고 대학 학생처장을 비롯한 약 300명이 이번 교육에 참석해 마인드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가인도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간다 국가인도부는 IYF와 함께 우간다 전역에서 마인드셋 체인지 대학교 투어를 펼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전 충청 지역 기업인 모임이 기쁜 소식 동대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후원하는 기업인 성도 약 50여 명이 참석해 서로 간증을 나눴습니다. 한편 당일 저녁에는 연합장년회가 열려 대전 충청 지역 형제들의 풍성한 간증과 불가능이 없는 주님의 세계에 대해 조규윤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복음의 선구자 역할을 하며 세상을 밝힐 대전 충청 지역 기업인 및 장년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동서울 링컨학교는 지난 20일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링컨학교와 함께하는 온가족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등 귀빈들이 자리를 빛냈고 링컨학교 학생들은 난타와 앙상블, 학부모와의 듀엣, 문화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 가운데 졸업생 및 학부모들의 무대, 그리고 김도준 목사의 메시지가 콘서트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링컨학교는 이번 힐링 콘서트로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키우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진 민들레 작은 도서관은 지난 19일 오순도순 작은 도서관 만들기 작은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후원했으며 음악공연, 참여자 시상, 시의원 축사, 민들레 작은 도서관 활동보고와 시의원 등의 소감 발표, 한상덕 원장의 마인드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민들레 작은 도서관 측은 교육원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을 보면서 보람된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양 지역 다문화 공동체 어깨동무가 지난 19일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약 250여 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공연들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안양시의회 허원구 시의원의 축사, 중국에서 온 순난시의 한국 체험담이 있었고 박영찬 강사는 마음의 황금 비율을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공동체 어깨동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과 마음을 나누며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2022 대만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임이 지난 12일과 19일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추가 지원한 자원봉사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칸타타 설명과 진행된 조별 모임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칸타타 봉사 연습을 도왔고 이어 변태식 지부장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IYF 대만 지부는 하나님께서 칸타타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예비하셨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칸타타에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대학부가 지난 19일 금정구청이 주최하는 아동청소년축제 풋풋한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가해 지역의 아동청소년, 학부모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막식에서 동부산 라이처스 스타즈와 제가모스 중창단이 공연했고 마인드 체험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 및 학부모들과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하며 교류했습니다. 동부산 대학부는 이번 행사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부산대연 실버회가 주최하는 2022 100세 젊음의 잔치 행사가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실버 500여 명, 그리고 박재호 국회의원, 오은택 남구청장, 박미순 남구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부채춤, 한방상식, 연극공연, 트로트, 민요, 판소리 등 다양한 영상 공연들이 펼쳐졌고 부산대연교회 임민철 목사가 실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산대연 실버팀에서 주최한 이번 100세 젊음의 잔치 행사는 부산 지역 실버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영주 소백실버대학이 실버들의 삶을 담은 문집과 수강생 권종옥 씨의 시집 늙으니까 참 좋다를 출간했습니다. 소백실버대학 수강생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실버대학에서 배운 글솜씨로 수십 편의 시작품을 지어 시집을 출간했고 지난 22일 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송호준 영주 부시장, 이상근 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과 가족 친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소백실버대학 이전호 학장이 참석자들을 위한 강연을 했습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뤄나가는 소백실버대학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제13장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능득하여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리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겠지만은 특히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롯은 그냥 육신적 눈에 보이는 양을 먹이니까 물이 능득하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보는 눈하고 영적인 면으로 보는 눈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롯이 소돔 고모라성에 들어간 뒤에 첫 번째 만난 재앙은 포로를 당합니다. 자기 애써 길렀던 양들, 소들 다 빼앗기고 포로가 돼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건져줍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었고 저 살렘한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롯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또 다시 소돔이 좋아서 거기 갔습니다. 소돔 성은 사는데 성이 너무 악해서 한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가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지려고 했는데 첫째 롯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 아무리 이야기도 그 듣지 않고 그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롯의 두 딸과 정원한 그 사위들 그날 정말 구원의 길 앞에 그렇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거절해서 그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면 소돔 고모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육의 눈이 보는 것하고 영적 눈이 보는 전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임시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결론은 사실 저주지요.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형제하면 때때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육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세상이 훨씬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어렵고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제가 육신적인 면보다도 영적인 면 추구하고 지나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길을 여신 내 앞에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행하는 이 축복은 그 육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요. 롯이 두 번째 다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아내도 소돔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더불어 이제 굴에 거하다가 딸들이 남편 될 사람 없으니까 롯을 술을 먹기 위해서 롯과 동침해서 모압을 놓고 암몬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에 읽으면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엘리멜렉, 말론, 기련 이 사람들이 다 파멸당하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좀 손해 같아도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데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상관없이 육신적인 면으로 그 마음이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파멸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게 정말 물도 많고 편편하고 목축하기 너무 좋은 그 사실은 보았지만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성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기다 결국 그가 다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간 롯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편에 이제 길을 걸어갔거든요. 종종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길로 갈 때 우리 육신이 불편할 때가 있죠. 꼭 이래 믿어야 하느냐, 꼭 이래야 하느냐. 아니지요. 그게 축복된 길인데 볼 때 뭐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려워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복이 되고 영광스러운데 반대로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 복이 좋아 보여도 결국은 패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 그는 의기양양했고 야 우리가 양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소가 잘 자라겠네 풀도 좋아 목초도 좋고 또 물도 좋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것만 보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건 몰랐기 때문에 결국 파멸한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인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하고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영광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는데 그냥 인간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버림받아 파멸이고 멸망이고 저주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롯이 비참하게 아내를 잊어버리고 정말 그 산 그 삶 생각 너무너무 불쌍한데 지금도 똑 이 시대도 그때와 똑같이 육신적인 걸 추구하다가 신앙을 파멸하고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러나 귀한 분들은 참된 하나님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적인 면으로 달려갔을 때 복을 얻는 그 사실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사는 동안에 세월이 흘러서 그 60여 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 안에 보냈는데 이 예수님 같이 걸어가는 길 걷는 동안에 항상 어려움에서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그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에 눈을 뜨신다면 여러분 장래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번 주부터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햇수로는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 칸타타기에 더욱 반가웠는데요. 설레임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의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연말을 만들어줄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드디어 3년 만에 국내 관객들을 찾는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연장이 폐쇄됐던 때에도 1막을 영화화한 포 언투어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 올해 9월에는 북미 25개 도시에서 환대와 찬사 속에 공연을 펼치며 온 미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였고, 국내에서는 11월 24일부터 고향을 시작으로 울산과 경남, 거제, 부산, 인천, 서울과 강릉 등 13개 도시를 찾아갈 예정이다. 대망의 첫 무대인 고향 아랍누리 공연을 앞두고 일산 지역 홍보팀에서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홍보 기간이 다소 짧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힘입어 나아간 곳에선 3년 만에 돌아온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다. 사실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소방서에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소방 직원을 만나고 이제 홍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 이분들이 공연을 예전에도 보신 분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가서 설명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띄워주겠다고. 참 저희로서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시간은 짧은데 어떻게 홍보할까 참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나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지쳐있을 소방관들. 이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자 소방서 측에서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기꺼이 후원하며 약 100여 명의 소방 직원이 관람하기로 했다. 저희 소방관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매번 그게 특별 경계 근무라고 해가지고 쉴 수 없는 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처럼 이제 비번일 때도 뭐 어디 멀리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즐기시는 그런 날인데 좋은 날, 좋은 공연을 저희 쪽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직원분들이 가족분들과 함께 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 외에도 우리 사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다문화 가정 등 수백 명이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게 됐다. 이제 대면으로 그 칸타타를 하게 되면서 다문화에도 그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좋은 공연으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우리는 한 70명, 80명 정도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300명이 넘게 오시겠다고 해서 다시 시작되니 칸타타가 정말 기대되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관람한 후 관객에서 후원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훌륭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넘어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반한 이들은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언제고 다시 돌아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번 공연 재개 소식을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길 기대했다. 한번 공연을 봤어요. 보고 나서 또 그쪽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도 중간에 전해주시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다른 공연하고는 확연히 틀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칸타타 하면은 이제 겨울 되면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싶더라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 칸타타 공연 티켓을 갖고 오셔갖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그 예쁘더라고요. 그 겉에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달 갔어요.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공연이 있는지 그 자비로 모든 걸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이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 심정으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직접 그걸 보시고 느끼고 그 다음에 같이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오시면 정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홍보 활동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되는 성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만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도 만나길 기도했다. 이 칸타타를 통해서는 말하자면 이게 마음의 세계고 또 이 공연을 보면서 여기에 복음이 심어져 있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 사람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도 다 이게 저기 이 칸타타뿐만 아니라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24일 저녁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의 로비를 환하게 밝힌 불빛들.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의 발길이 바쁘게 이어졌다. 아직 크리스마스는 한 달여가 남았지만 공연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관객들의 기대감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 We actually having a holiday here in Korea. It's our last week. And I think 2 days ago we was passing by traveling in Hongdae area and we saw a flyer posted in the wall. So it got my attention because it was so Christmas looking. So I read it and say you have to scan and you can write it. And I talked to my wife. I say, oh, look, there's some opera or some shows going on. Maybe we can go. We don't really go to things that we find on the street. So it was kind of funny. And we write you and start talking to Rose. And here we are. So we are so happy to be here. Really, really. 아마 이 공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기간에 이런 공연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3년 만에 이런 공연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더더욱 또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설레는 마음입니다.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온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총 3막에 걸쳐 진행된다. 메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1막은 예수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2막은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는 가족 뮤지컬. 그리고 3막은 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펼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이 무대들은 120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순식간처럼 느껴질 만큼 관객들을 빠져들게 했다. 작은 버터스는 사람 스틸 타이거 탈락성 이미고 도어인치 뭐임 상당히 오케스트라 아페라 토플리 한파다 우드자가 사람 스틸 마시 탈락성 되게 요런날 요런 에버스타인 탈락성 처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네들이 알고 있는 거 크리스마스를 요즘 우울했잖아요. 축제 분위기처럼 풀어냈는데 너무 좋았고요. 또 중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절이랑 그 지금 젊은이들이 기억 못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울컥했어요. 특히 오 헨리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색한 이막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소중함을 쉽게 잊는 가족의 사랑을 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우리 귀에도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들로 흥겹게 꾸며져 재미와 감동을 한 번에 안겨주었다. 그 원작 소설을 각색을 해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이제 섞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 뭐 그 소설의 내용을 알지 않더라도 이제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야기로서도 좋고 음악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랑 마음이 담긴 이막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을 통해서 앞으로 엄마랑 좀 더 화목하고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对我个人而言呢，我最喜欢的部分呢是关于这个家庭的。我爸爸呢非常忙碌，然后呢也非常累，然后在这个圣诞节这天呢也不能陪孩子，然后孩子呢是很失望的。这个我真的挺感同身受的。其实父母都挺忙的，有的时候真的是忽略了孩子，忽略了最重要的日子。那么圣诞节本来就是 大家都在一起才有意义的这样一个节日，所以我也受到了很大的启发，就是在这样温暖的日子，应该和自己的家人一起度过，这个是最重要的。 잊고 있던 따뜻한 사랑이 관객들의 마음을 활짝 연 후 이어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야기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더해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목소리.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채워진 산막은 NBC와 폭스, ABC 등 주요 언론이 극찬한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진수를 느끼게 했다. 마음을 한가득 풍요롭게 채워준 공연에 관객들은 찬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이 공연에서 얻은 기쁨을 주변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연극을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봤었는데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 뒤에 이렇게 또 보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우리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같이 보면서 한국 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소통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공연을 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또 추억을 만들고 또 이 추억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다문화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연말연시 아주 훈훈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연. 마음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주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시작됐다. 올겨울 전국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함께 관객들의 마음에 울려 퍼질 기쁨의 찬양이 기대된다.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의 작은 왕국이지만 그 작은 왕국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크고 또 놀랍습니다. 지난 서울 성경세미나 주간 성교회 60주년을 축하하는 국왕 음수와티 3세의 친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에스와티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와티니 기쁜 소식 만진이 교회 강태욱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잘 도착했어요. 예,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아유, 한국에 오는 동안에 좀 뭐 이렇게 분주해가지고 교제도 좀 못하고 보내고 난 뒤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네, 목사님. 지금 건축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데 어떻게 보내십니까? 최근에 에스와티니에 일어난 영적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 지난 11월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목회자들과 함께 다섯 분의 목회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월에 목사님 CLF 행사를 에스와티니에서 해주셨는데 그때 전 세계 교단과 교파 교리를 넘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신 말씀대로 에스와티니가 지금 교단 연합회나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선교센터도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 무엇보다 마음을 써주시고 또 지붕 자재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자재가 도착하는 대로 지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 그쪽에 교회들 전부 다 우리와 하나가 돼서 같이 복음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3월에 목사님께서 에스와티니 교단 연합회 세 곳 모두 모여서 CLF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 하셨고요. 또 많은 목회자 대표들께서 자신들은 성경을 편협적이고 지역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목사님 전하시는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그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몇몇 목회자들은 또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워낙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들이나 또 정확한 복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는 카톨릭 성공회 교단 연합회 회장께서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셨고 그분께서 이 복음의 일을 같이 해나가자고 하시면서 전체 교단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저희를 초청해서 마인드 교육이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서울 대전도 집회 때는 다섯 분의 개신교 교단연합회 이사분, 또 교정청 교모, 아프리카 복음전도협회 에스와티니 회장 이런 목회자들께서 CLF를 참석하셨고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분명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녀온 목회자들 소문도 들으시고 또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이분들 함께 우리가 일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분들과 함께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 참석하신 많은 목회자들께서 시간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셨습니다. 한 목회자는 구약에 내가 태어났으면 내가 지은 많은 죄를 어떻게 염소를 다 구해서 죄를 사할 수 있었겠냐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죄가 사해진 복음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한 목회자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는 정죄의 말씀 또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모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죄 아래 가두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대전도 집회 때 은혜에 참된 복음을 목사님께 배웠다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모든 분들이 다들 이렇게 교회에도 초청을 하시고 또 교단에 연합된 주일학교 캠프나 청소년 모임, 또 자기 교단의 목회자 세미나에 저희를 초청해서 미리 약속하고 초청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쪽에 그런 연합 모임이 있을 때 한국에 연락하시면 강사를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유나가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저 에스와티니에 있는 그분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현지 목회자인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자주 이렇게 에스와티니에 한국인 유능한 목사님들을 보내서 그들 모임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미리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먼저 구황폐하의 안부는 물론 늦었습니다만, 구황폐하는 건강하신가요? 예, 목사님. 구강피하면 건강하시고, 지금은 치과기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치과기 한두 달인가요? 예, 1월 달까지 두 달입니다. 아, 예. 1월 한달 끝날 때까지, 예. 예. 우리가 곧 봄이 되면은 우리 의료진들을 그곳에 가서 방문해서 치료도 하려고 그러고요. 또제 생각에는 우리 선교센터 건물이 지어지면 언제쯤 완공될 것 같습니까? 예, 목사님, 지붕이, 마무리되고 약 1년 정도, 내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되면 이제 거기 선교센터 한 방을 빌려가지고 저희들 병원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에스와티니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병원을 시작하고, 좀 이따가 이제 구황폐하가 워낙 날 보고 좋은 병원을 지어달라고 구황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정부가 얼마든지 내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임시로는 저희들 센터가 건축되면 그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뭐 50평쯤 되는 방에다가 병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게라도 시작하고 에스와티니에 단순한 병자들도 한국의 의사들도 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삼고, 또 다른 의사도 고용해서 병원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우리 그 선교센터 옆에다가 큰 건물을, 병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각 분야로 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공사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네, 감사한, 목사님. 에스와티니에는 모든 기독교들이 우리와 하나로 통합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요.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예,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기쁜소위 선교회가 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다. 그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가 몇 개쯤 그렇게 돌아옵니까? 하나로 연합되었습니까? 에스와티니 교회가 지금 몇 개쯤 됐나요? 저희가 총 교단 연합회가 세 군데 있는데요. 개신교 연합회, 가톨릭 교단 교계 연합회, 그리고 전통 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개신교 연합회의 공식적인 교회 총 숫자는 3천여 개 정도 되고요. 가톨릭 교계 연합회도 약 2천여 개 정도. 그리고 저기 전통 종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그 전통 종교 연합회는 사실 셀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만 그래서 개가 넘겠네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만개 이상의 교회가 나라가 작지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전부 다 우리와 같이 교류를 하기로 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지요. 예, 목사님. 그래서 특히 한국에 다녀온 많은 교단 연합회 목사님들께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또 자기들이 성경을 지엽적이고 편협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마음의 시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한국에 가야 한다. 한국에 가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나 목회자들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저희 선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돌아와야 우리도 이 기독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계속 교류가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선교사 자주 만드십시오. 그래서 한국에 적은 이리스도 오면은 따로 그분들만 와도 한 100여 명 오면은 또 우리가 한 보름씩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논되는 대로 한국에 좀 비행기표가 쌀때 미리 표를 사가지고 오시면 이 한국에 와서 모든 생활한 비용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비행기표만 왕복 사가지고 오시면 목회자들은 여기서 교육받고 또 한국 구경도 하고 또 발전상도 얘기하고 마인드 교육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에스와티는 50명에서 100명까지 와서는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면 미리 알려가지고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라도 아니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에스와티 많은 목회자와 한국에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태욱 선교사가 그걸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것이. 예. 비행기 미리 준비해서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초청하면 얼마든지 원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 또 비행기 이번에 다녀오신 예. 다섯 분 목사님들도 너무 기뻐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한국에 가고 싶어 하시고 또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은 그냥 신앙 교육만 말고 한국의 발전상도 이야기해드리고 한국의 또 변하는 모양, 한국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또 대들 링컨 학교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신 목회자들께서 대덕 학교도 방문을 하셨는데요. 시설이나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밝은 모습에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와티니에도 이런 마인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구경도 시켜주시고 또 한국이 발전하게 된이 계기가 마인드 교육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이분들이 다 같이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동감하시고 또 마인드 교육을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는 국왕께서 치과 시간이 끝나시면 마인드 교육이 에스와티니 모든 학교에 할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준비를 해서 국왕이 허락하시면 교사들도 와서 한달 훈련 한번 한달 훈련 받아 굉장히 좋습니다. 교사들도 뭐든 방학 기간이나 이런 방학 기간 때 와서 한달 훈련 받으면 좋고요. 그래가지고 교사들 통해서 마인드 학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교과책을 출판해서요. 에스와티는 영어로 된 교과서 하면 되지요. 예, 목사님, 영어로 다 교육합니다. 예, 좋습니다. 에스와티니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면 기독교 굉장히 저 만진이 교회가 힘을 얻겠네요. 예, 저희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그렇게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하니까 성도들 마음에도 큰 힘이 되고요. 저희 성도들 중에 또 정부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교회가 크진 않지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또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섬기는데 이런 분명한 복음이 좀 많은 목회자들이 알게 되어서 전 에스와티니가 이 참된 복음으로 뒤덮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또 목회자들 교육을 하시고 이분들이 마음에 시인을 하시고 잘못 가르쳐 왔다. 또이 복음이 참되다 하고 시인을 하시니까 성도들 마음에도 큰 힘이 되고 또 저희가 외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시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 메시지 같은 걸 말이죠.
제 복음 메시지를 비디오 테이프로 보내면은 우선 그 거기 돌아가면 교회소로 보면 좀 더 그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저 영상 예. 저 영화 설명한 영상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프로젝터가 있고요. 예. 또 저희가 다 교회 곳곳마다 찾아다니지 못하는 곳에는 프로젝터를 보내서 저희 형제들 몇 명이나 또 단기들 이렇게 해서 프로젝터로 영상 집회도 하고요. 예. 또 특히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에스와티니 구경TV에 몇 년간 계속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잘 몰랐던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알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예.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탔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에스와티니에서 일을 하시고 자기 아들이 의과 대학을 아프리카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잘 알더라 하시면서 저희가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었는데 그 에스와티니 구경TV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분들도 만나서 계속해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에스와티니 나라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확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확 힘있게 일어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그 프로젝터 가지고 그 우리 영상물을 이제 대전도 집회했던 것 그런 걸 자주 보내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목회자들 한 교회 가서 누가서 다 털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회도 모아놓고 예. 집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는 우리 선교회 지금 한 교회마다 하나씩 다 지금 보급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가 보급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회 어느 교회든 다 프로젝트 하나씩 가지고 우리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광폐하께서 마음을 여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구광폐하께 잘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구광폐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땅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예, 목사님. 구광께서 목사님을 향해서 첫 번째 만남부터 마음을 많이 여셨고 또 온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예. 지금까지 목사님 7번 초청 면담을 가지셨는데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그 저희 선교회와 목사님의 60주년 기념 행사를 맞아서 또 축하 친서도 써서 직접 예. 사인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 내용도 정말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과 목사님의 지혜로 많은 분들을 변화시켰고 또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또 목사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우리 왕국의 국민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을 소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구광이 목사님을 향해서 또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구광폐하께서 처음 저보시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좀 더 전해서 그래 세 번 메시지를 전해 30분씩 그러니까 90분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구원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같이 하시는 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구왕을 좀 잘 모셨는데 그래 잘 하지도 못했는데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구왕도 한국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뭐 또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시죠. 예, 에스와티니의 예. 목사님께서 여러 번 다녀가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을 많이 쏟아주셨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하셨습니다. 구왕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모든 높고 낮은 국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구광께서는 목사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또 여러 국민들에게 이 복음이 TV나 방송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고 있었고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숙제가 있었던 것은 정부 지도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올해 7월 월드캠프에 공공서비스부 장 차관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친분이 없었던 분들인데, 3월 달에 저희가 그 정부 관계자들 리셉션을 목사님 모시고 했었을 때, 이 공공서비스부 차관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공공서비스부는 전 에스와티니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부처인데요. 이 부처에서 공무원들을 채용도 하고 또 승진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는 그런 부처입니다. 근데 이 공공서비스부 장관 차관이 이번 월드캠프에 참석하셔서 목사님 개인 면담도 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특히 마음을 크게 여시고 또이 교위 공무원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하자는 그런 마음의 뜻을 품고 오셨고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주최로 마인드 고위 공무원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2주 동안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강사들을 초청을 하셨고 한국의 강사 항공료나 또 여기에 지내는 숙소나 식사 모든 전반적인 비용을 준비를 해주셨고 또 이곳에 있는 전 부처 고위 공무원들 차관급부터 국장 인적 관리 부처 부서장들도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200여 명의 고위 간부들만 모여서 마인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교육 분야에도 이 마인드 교육이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입을 모았고요. 또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들, 스트레스, 고민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어서 상담을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서도 차관급들이 실질적인 그 부처의 실무진이고 또 재정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지방행정부 차관이나 교육부 차관, 공공서비스부 차관 이런 많은 차관들께서 또 개인적으로 저희와 만나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도 들으시고 또 복음도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2주 동안 이렇게 쭉 이어서 들으면서 각 부처의 고위 간부들에게 먼저 교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지방행정부나 교육부나 공공서비스부 저희가 매주 한 차례씩 가서 고위 간부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또 특히 교육부에 마인드 교육이 시행이 되면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차관들이 또이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한폐하께서 집권 시간이 끝나시면 언제, 2월 달 됩니까? 예, 2월 달부터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하십니다. 그럼 제가 한 3월 달 정도에 찾아 한번 에스와티니 가서 구한폐하 뵙고, 다음에 국가 그 공무원들 만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해서 앞으로 교육하도록 전반적 교육, 우리 강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교육받으실 분이 원하는 분 계시면 한국까지 오셔서, 한국에 오시면 한국 발전상을 보고 현대자동차나 그런 회사를 한번 겨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들 거듭난 목사님들이 한국 다녀서 막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 이분들 중에 개신교 교단 연합회 이사도 계시고요, 교정청 교목도 계시고 또 복음전도협회 협회의 교단의 회장도 계십니다.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들 교회 목회자 모임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차례 정기적으로 있을 때 저희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이나 마인드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때때로 있는 주일학교 캠프도 12월 달에 한 군데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청소년 모임이나 또 교회 예배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오고 계셔서 여기 함께 있는 조창일 전사도 같이 일요일은 또 외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구황폐하를 만난 그때부터 구황폐하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시니까 모든 이들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신 너무너무 좋고 에스와티니 하나님 역사할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주 강태욱 선교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뉴스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지금 또 저희가 센터 건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교회나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2019년부터 선교 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텐트에서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현장을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선교 센터를 짓는 일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는다고 하셨고 또 저희가 비공식 할 때도 이스라엘의 성전의 터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와티니에 이제 선교센터를 진행하는데 이 시삽식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와틴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그 말씀과 기도대로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때마다 그 약속이 저희 마음에 힘을 주고 생각이 났습니다. 기공식 때 하셨던 그 약속이 저희 마음에 생각이 나서 아, 그러면 이 에스와티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에스와티니에 많은 청년들을 길러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선교 학생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선교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13명의 선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또 같이 공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할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학생들 기쁘게 하고 있고 또 지난주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무전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무전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저희 센터에 있을 때보다 더잘 먹고 더잘 지내고 또 물질도 하나님 주셔서 벌어 왔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요. 지금은 또 12월 달에 저희가 할 칸타타 준비도 같이 선교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진행하면서 또 건축 자원봉사자들이나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셨는데요. 특히 건축 학교를 하자고 하셨을 때 저희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교실도 없었고 텐트 아래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모든 부분들이 열악했는데 그때 텐트 아래에서 저희가 기공식 그 건축 학교 개교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 시작을 해서 건축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학생들이 좀 소란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학교가 지금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 교과를 가르칠 교사들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현지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서 마음을 열고 저희를 도와주었고요. 그 교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기, 또 건축학과, 용접학과 세 가지 학과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건축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학생들이 정식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늘 때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셨고요. 특히 본당을 시작할 때는 구조 설계사나 전기 설계자나 이런 저희가 큰 물질이 들어가는 설계나 감리사가 필요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돕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진짜 도우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현장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선교센터를 짓는 일이 때로는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하나님 처음에 우리 에스와티도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구왕을 만났고 구왕께서 복음 듣기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신 뒤에 정말 많이 저희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더 구왕 폐하께 우리를 가깝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 또 에스와티는 모든 기독교가 다 우리와 손을 맞춰서 같이 일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에스와티니가 세계 가장 되는 나라가 되고 한 역사할 것 생각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에스와티니 아멘. 위해서 기도하겠고 앞으로 병원 짓는 문제도 빨리 저들 준비해서 의사들을 구해서 가서 에스와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로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국왕께서 보내신 그 친서를 갖고 들어오셨는데요. 그 친서에는 박옥수 목사님을 향한 존경과 또 애정이 듬뿍 담긴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에스와티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해온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6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 오신 목사님의 위대한 여정을 에스와티니 국민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 친서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국왕이 계시고요. 또 이런 에스와티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 앞에 서 계신 우리 선교사님의 이 소망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60년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잡혀서 세상에 많은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많은 또 왕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크게 이루셨는데 에스와티니도 그 중에 한 나라가 되어서 참 복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께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 세계에 결실을 맺고 있는 시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에서도 특별한 다른 비전이나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는 그 뜻, 비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저희와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초청을 해서 또 이분들이 복음을 좀더 깊이 있게 듣고 배우기를 바라는 목사님의 뜻에 저희가 같이 함께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국왕께서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께서도 뜻을 가지고 계신 병원을 시작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현지의 의료팀들을 만나서 또 상의도 하고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은 또 교회와 선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소망인데 그 소망의 뜻대로 저희가 그냥 발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에스와티니에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목사님의 그 약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에스와티니 선교도 방향을 잡고 있고 또 그런 비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 전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일을 시작했을 때 자꾸 길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에스와티니 국왕 폐하를 만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음악 봉사 갔다가 국립대학교 졸업식에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왜안 됩니까? 오늘 국왕 폐하께서 오시려고 했다. 그래서 어제
뭐저 순서지를 보는 그건 아무도 못 바꾸신다. 근데 그분들 좀 있다 지금 구황패가 안 오시고 청중이 다 와서 노래할래? 좋습니다. 몇곡할 거예요? 세곡 해라. 첫곡 반쯤에도 구황패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옆에 그냥 하셔서 혼자 구황패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 앉으신 뒤에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난 뒤 구황패하께 우리 합창단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왔냐, 어떻게 여기 왔냐 주기에 설명하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열흘 뒤에 오신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황패하 장관을 시켜 설립자 목사님 오면 왕으로 데려와라. 제가 에스와티니 공항에 내렸는데 장관께서 혹시 박옥순 목사님 그렇다니까 저 기빈실로 가서 직접 태워서 구황패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이야기하다 바로 복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만나는 시간 40분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한 벌써 10분 정도 지나가서 한 30분 딱 이야기 중지하니까 구황패하께 저보면 목사님 말씀 좀더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제 30분 두 번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또 전해서 그래서 이제 30분 90분을 전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또 저를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같이 식사도 하게 하시고 또 제가 에스와티니 갔을 때마다 외국의 대통령들이 머무는 그 숙소에다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장소를 주시고 여러 면을 구황패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고 제가 살아오면서 하는 감사드리고 구황패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쪽 정부와 구황패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교육하는 것, 한국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서 교육할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루시겠고, 그 다음에 건축학교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와주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 교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얼마 전에는 케냐 대통령 특사로 오신 에드워드 박사님을 통해서 케냐 대통령과 또 영부인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태우 선교사를 통해서 국왕, 음스와티 3세 국왕의 마음을 우리가 또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서 세워나가는 정상들의, 국가 정상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소식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